단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식하라면은? 여기서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해야 될 것 같아? 네. 약을 먹어서 약 때문에 이렇게 몸 흔들림도 있고 흔들림도 있고 약 부작용이라고 하시고. 거기서 뭐라 그래요? 병원에서는? 병원에서 이제 약 부작용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근데 어떤 약을 먹기에 약 부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래, 정신과 이제 뭐 우울증 그런 관련된 약을 먹으니까 그 약에 이제 부작용이어서 감정 조절하는 약 같은 거. 자꾸 우울한 마음이 생겨? 네. 어떤 생각이 들어서 우울한 걸까? 그 공허함 속에 왜 우울감이 들어왔을지, 우울함이 자꾸 양지로 나갈 거야. 네. 어. 햇살 속으로 나갈 거라. 약은 언제부터 이렇게 먹기 시작? 약 먹은 지 좀 오래됐어요. 지금 4년? 초등학교 6학년 말부터 먹었으니까. 학교는 그래 갑니까? 학교는 중학교를 여기 산청에 있는 대안학교로 갔었어요. 검정고시 붙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입학을 했어요. 경주에 있는 학교에 입학해서 지금 이제 2학년이 되죠. 고등학교 2학년? 네. 그래, 적응은 잘 되는가 친구들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맨발을 뛰어서 왔다 갔다 왔다 해서 되거든요. 계속 맨발을 걷게 할 거야. 예. 그 양말 벗어야 되고 제, 이제 두 사람 다 이제 멀리 못 가니까 여기서 계속 맨발 걷게 할 거야. 아무 약도 안 먹고 그대로 이제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약을 의존하거든. 스트레스 들어요. 엄청나게 받거나 그게 본인한테는 보통의 아이들은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굉장히 예민하게 와닿아서 그런 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운동은 따로 안 하는 거예요? 뭐 일단 걷기 운동 맨발 할 거기 할 거. 아침에는 스님이랑 요가 할 거야. 네, 이렇게 오픈 시켜야 돼. 특히 엄마한테,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엄마한테 오픈하고. 네. 태양 보고서 명상 좀 했어요? 네. 했어? 네. 어때? 기분이 어땠어?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났어? 네.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네. 아침에 오늘 명상하는 거 보고. 고등학교 지금 몇 학년이라 그랬지? 1학년. 1학년? 그러면 이제 2년을 더 다녀야 되겠네? 네.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겠어요? 네. 좋아? 네. 다니는 거? 네. 힘들면 억지로 다니지 않아도 돼. 검정고시 치면 돼. 네. 그리고 대학 들어가도 돼. 네.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스트레스 받는 것만 하면 될 것 같아. 네. 이번에 친구들 괜찮아요. 좋아? 네. 같이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 네. 태양을 보고 한 시간 있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 네. 근데 손이 좀 많이 떨리다 그랬는데 손 떨리는 건 어때요? 괜찮아요. 좋아졌네? 네. 약도 안 먹었잖아. 네. 근데 왜 그럴까? 왜 약도 안 먹었는데 도리어 반대로 마음도 편안하고 손도 안 떨릴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네. 스님은 알 것 같은데? 왜요? 원래 상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원래잖아. 네. 원래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도리어 건강했잖아. 그렇지 네. 않아요? 맞아요. 그 상태로 지금 놔두는 거잖아. 그래서 뭐 했어요? 스님하고 한 거 이야기해봐. 태양 보고 명상하고 태양 명상하고 요가하고 쑥 듣고 맨발 걷기 하고 네. 그게 전부죠? 네. 아무것도 안 했지? 네. 먹는 것도 없고 네. 스님이 이제 치유가 잘 되라고 주스 한 잔 줬죠? 네. 오늘도 주스 한 잔 먹을 것 같은데 어때? 좋아요. 좋아? 네. 표현해봐 좋은 거를. 좋지? 네. PD 있을 때 무조건 움직이는 거다? 네. 무조건 그게 너의 치유야. 네. 다른 약은 없어 우리 집은. 네. 많이 걸어 다니고 많이 웃고 그리고 요가하고 또 씻고 머리 비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씻었는데 어때? 보들보들해. 보들보들하지. 왜? 건강을 찾고 싶지. 언제부터 아픈 것 같았어? 네 생각에 한번 이야기 좀 해보자. 초등학교 6학년. 무슨 일이 있었어 그때? 딱히 별일이 있진 않았는데 아프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 어디가 아팠어 처음에? 마음이 아팠죠.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 원인이 없는데 왜 아프기 시작하고 어른들이 엄마가 걱정하셨을까? 탁 터놓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 완전한 치유는 있잖아. 너 저기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상담하셨지? 네. 얼마가 나셨어? 한 2, 3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 왔다 갔다 했어? 네. 근데 선생님하고 마주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은 몇 분 정도 했어요? 한 30분. 30분 정도? 네. 갔다 오고 나서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 상담 후? 딱히 없었어요. 딱히 없었지? 네. 원하는 거 하나밖에 없었지? 약 먹지 말자는 것밖에 없지. 네. 네. 그리고 넌 마음 놓고 내가 실수 있게 해줬어 여기서. 모기. 모기 모기가 어디 있어? 이 아니야. 아니야. 이거 모기 아니야. 모기 없어. 겨울이야. 더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래 몇 년을 아픈 거야. 통합해서. 통합해서 4년이요. 4년 아팠어? 네. 이제 그만 아프고 싶지 않아? 네. 멈춰야 되겠지? 네. 그럼 스님 말하는 것만 따라하면 멈출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데요? 약 안 먹고, 자연 속에서 뛰놀고, 많이 웃고,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미리. 네. 돌아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네. 지나간 아픈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네. 지금 이 순간에 난 행복하면 됩니다. 너는 생각을 멈추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 지금은. 네. 알겠지? 네. 처음에 손도 떨고 다리도 떨고 그랬잖아. 네. 그 멈췄잖아 지금. 이 어제하고 하루 오늘 이틀째네. 네. 우리 머무른지 이틀 만에 안 떨리는 건 어떻게 생각해?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 대단하다고 생각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네. 오늘 아침에 어땠어? 자고 나니까. 개운했어요. 개운하고 기분 좋았지. 네. 내가 여기 학교를 가니까 자꾸 머리도 다 아프고. 내가 자꾸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은 안 가고 네. 어? 홈스쿨링 하면서 검정 고시를 봐도 돼. 네. 그리고 네가 이제 건강해졌을 때 대학을 들어가도 돼. 네. 항상 그게 열려 있어. 네. 그러니까 마음에 꼭 이거를 지금 아직 3년을 고등학교를 더 다녀가지고 꼭 졸업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만도 해. 네. 그 선택권은 있어. 도시에서 아파트에서 자는 이틀 밤 하고 여기 와서 이틀 밤 자보니까 어때요? 아파트에서 잘 때는 뭔가 좀 개운하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말끔한 느낌이에요. 개운해? 네. 자보려면? 네. 그래서 자연에서 있는 게 아파트보다는 여기가 춥잖아. 네. 이 바람도 막 잘 통하고 춥지 않았어요? 추웠어요. 춥지? 네. 근데 추우면서도 좋은 면이 있지 이상하게. 네. 인생 그런 거요. 너무 화시려워 화초처럼 너무 뜨겁게만 있으면 좋은 게 아니거든. 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추우면서 막 끼얹고 그러면서 몸은 계속 건강해지고 있거든. 네. 그래서 옷도 가볍게 탁 하나 입고 막 여름에도 겨울에도 막 탁 벗어버리고 있잖아. 이렇게 막 네. 밖에서 움직여 가다 보면 생각이 굉장히 건강해지고 그렇거든. 야생동물들이 뜨뜻한 방에서 자고 막 밥을 뜻싹 대펴먹고 그러지 않잖아? 네. 그래도 건강하잖아 야생동물들 보면. 네. 그죠? 우리들도 그렇게 이제 야생동물 마이로 꼭 그렇게 살진 않더라도 네. 너무 뜨겁게 있는 것보다는 얼굴이 이렇게 좀 헬쑥해진 것 같다? 처음보다? 네. 그러지? 네. 근데 오늘 바람 많이 불었어? 네. 바람 많이 불지? 안 주스 먹을 생각은 기분이 좋아지지. 네. 한 시간 있어야 돼. 맛있게 해서 줄게. 네. 요가 끝나고 해야 돼. 요가 끝나고. 네. 좀 추웠지. 문 열어놓고 있으니까. 그래 추웠을 거야. 이게 무슨 주스인 줄 알아? 당근하고 사과하고 양배추 섞은 거. 그래 맞아. 아우 똑똑해. 아주 좋아. 그러고 있어요. 저 예성이도 나무까지 짓고 싶다고 해서. 아이고. 봐라, 내가 언제 이러잖아. 예성아. 네. 너는 오늘 주스 한 잔 마셨지? 네.
기분이 어때? 주스 마시고. 옆에 지금 애기도 지금 오늘 치우대고 오늘 저 주스도 예. 한 잔 줄 거니까 애기랑 둘이 가가지고 예. 나무 좀 해봐요. 못해요. 왜? 왜 못해? 저 지금 밖에 바람 부는 거 보세요. 바람 붙어서 못해? 예. 그럼 이쪽 애기는? 저는 추워서 못해요. 둘 다 못해? 네. 그럼 이 두 애기는 오늘 일 안 할 거라? 예. 그럼 주스도 안 먹고 뭐 아무것도 안 먹어? 아니, 잘 먹고 잘 쉬어야죠. 잘 먹고 잘 쉬어? 예. 애기가 같이 그러면은 저기 산책 가고 싶다는데 그럼 데리고 갈 거라? 아니, 산책 안 가고 싶은. 예, 추워서 안 돼요. 뭐. 두 애기가 추워? 예. 참 안타깝다. 베이비 원, 베이비 투. 베이비 원, 베이비 투라? 예. 인정? 예. 진공 몇 살이야? 아기. 그 아기고. 예. 그 옆에는 몇 살이야? 진공이가 더 애기네? 예. 그럼 날씨가 그럼 따뜻해지면 가나 둘이? 예. 나무하러? 예. 내일 따뜻해지면. 내일 따뜻해지면 갈게요. 안 따뜻해지면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럼 지금 뭐 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주스 마시고 깨강정 먹고 예. 자고. 진공 선생은? 저도 자고요. 자고 또? 애기가 뭐 자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먹고 자고. 애기는 할 일이 없어요. 그 먹이는 누가 해오는데? 먹이는 선임이 해오셔야지. 이해가 됩니까? 받아들여집니까? 내 이렇게 삽니다. 네? 내 이렇게 삽니다. 모르게. 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도. 같은 보호자로서. 네. 네. 애기. 귀염귀염 귀염귀염 인정할게. 네, 알았어. 베이비 식사란다. 먹어, 맛있게 먹어. 특별한 주스다. 희한하지 맛이. 뭐 먹었어요? 블루베리, 아로니아, 바나나, 딸기. 식혜도 들었어요? 식혜도 조금 넣었어. 맛있지? 아기 베이비. 아기 혜성 아기 베이비. 애기 눈만 마주쳐도 다 알아요. 애기들은 눈만 마주쳐도 알아? 네. 어떻게 아는데? 눈빛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한번 대화 한번 더 해봐. 예. 보세요. 진공 선생, 예성이가 여기 왜 왔습니까? 아기니까 왔지, 아기한테요. 아기가 아기 때문에 왔어. 예. 아기한테 뭘 가르쳤습니까? 아기한테는 아무것도 안 가르치죠. 아기한테 무슨 가르치는 거 맞습니까? 아기는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있을 뿐. 이게 다라야. 아무것도 배우고 싶지 않아? 네. 아무것도 필요 없어? 주스랑 깨강정이 필요해. 네. 깨강정은 성주스님 만든 건데 개눈 감지 도시 다 먹었네. 예. 맞은 먹어야지 애기가. 먹어야 돼. 애기는 잘 먹어야 잘 자고. 이게 다지야. 애기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잖아요. 있는 것만으로.
진공 선생도 있는 것만으로 행복을 줘요? 예. 우리 어머니 어떠세요? 네, 부러워요. 두 사람이 부러워요. 이 두 애기가? 네. 주스 먹는 거 바라보니까 부러워. 아무 생각 없이 주스에 저렇게 행복해할 수 있다는 게 부러워요. 그걸 한 입에 다 넣어? 그게 뭐라고 넣어야지. 쑥떡국도 안 그러 먹었는데 그 애기 거를 그냥 덜컥 먹어. 여기 옆에 애기 표정 보세요. 감을 느꼈구나. 진공선생님이 쑥떡국을 먹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그 사실을 알고 먹고 싶었나 보다. 예상이가 그러면 진공선생님 같은 아기를 해놓고 배신했네. 그치? 이상이 하려고. 이상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왜 배신감 느껴져서? 그러면 진공선생님 한 대 때려줘. 어떻게 같은 얘기를 해놓고서 그렇게 혼자 배신하고 먹었는데. 베이비 왕.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떡국. 떡국. 이야. 응? 세상에 오늘 좀 주스 한 잔 줬더니 운동하고 있네? 네. 여기 왜 왔는데? 깨강정 먹으러. 누가 깨강정 준다 하더라. 얘한테. 혹시 모르니. 혹시는 뭔 혹시야. 어느 시간에 우리는 안 먹어. 딱 한 끼밖에 안 먹는다니까 우리는. 네 몰래 우리 뭐 먹을 줄 알았나. 간식. 간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차 마시려고 차 갖고 왔잖아. 차 있잖아 차. 깨강정 없어. 네, 네가 니는 이쁘지만서도 내가 니한테 너의 애교에 안 넘어가 우리는. 알겠냐? 없어. 없어요. 니가 말해 건강하게 바로 빨리 회복하려면은 우리는 좀 냉정할 필요가 있다. 건배? 차 마시자. 예성이는 이쁜데 이쁜 아이를 떡 하나 더 주는 게 아니고 있는 떡을 뺏어와 우리는. 네가 말이라 우리한테 깨강정 얻어먹으려고 왔지? 깨강정 얻어먹으러 왔지? 네. 네의 그 마음조차도 우리는 다 뺏어버려. 다 공으로 돌린다니까. 못 뺏었어요. 내가? 네. 네 마음을? 네. 백도 없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네 누구 엄마한테 가봐라. 텅 빈 마음자리 두고서 이제 갈 기다. 네 오늘 며칠째야 우리 집에 와갖고. 5일? 그렇지. 네. 왜 휴식하러 온 사람들한테 뭐 오후 시간에 막 깨강정을 준다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나도 처음으로 내가 깨강정을 만들었어. 근데 네가 그 맛을 알았잖아? 네. 안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계속 줄 수는 없어. 왜 그럴까? 그게 너를 위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야. 알겠나? 네. 머리가 아파! 네 때문에 내가! 머리가 아프다니까! 알겠나? 네. 내가 고생해가지고 니를 치료하려고 이렇게 하고 내가 건강한 걸 줬지만서도 수시대대로 와서 다락하면 안 된다니까. 진짜. 알겠나? 네. 그 마시고는 이제 집에 가. 엄마 오늘 힘들어. 저도 힘든데. 니가 뭐 힘들어. 오늘 주스도 마셨는데. 깨강정을 많이 못 먹어서. 내일은 한 개 더 줄게. 게요? 오늘 네 개를 줬단 말이야, 깨강정을. 네. 박상에다 깨를 올린 거 하나, 깨강정 세 개에서 네 개가 들어갔거든. 네. 내일 다섯 개 줄게. 네. 잘 참아라. 네. 하여튼 참아야 돼. 네. 안 그러면 요번에 안 참으면은 그 다음 날 깨강정, 다른 날 깨강정도 바로 탁 작살내고 안 줄게란 말이라 우리는. 네. 그렇게 마음 약한 사람이 아니야. 약하시던데. 내가? 네. 왜? 어떤 부분에서? 깨강정 주시는 거.
사실 깨강주 줄 마음은 없었는데 내가 마음이 약해서 주긴 줬는데 그런데 옷이라고 하고 또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진공 선생 아 내보내 진공 선생 야 진공 선생 예 예성이 내보내 예 우리 애기 가자 엄마한테 가자 깨강정 먹고 갈래 네 줄게 한 개 더 줄게 애기 가자 깨강정 주시면 갈게요 네 줄게 괜찮아요 깨강정이요 깨강정. 없어 아 내보내라니까 아 내보내라고 안 돼요 마음이 약해요 약해 안 돼 빨리 내보내라니까 친구 엄마한테 가자 우리 애기 힘들어가지고 살 가서 먹었어? 아니 왜? 안 주셨어 어떻게 잘 얘기해보지 그랬어 안 된대 진짜 좀 애교를 부려보지 안 된대 애교 부렸어? 응 진짜? 응 안 부른 거 같은데 진짜야 어떡해 내일 하나 더 먹어 내일 할 그걸로 어 그래도야 성과가 있네 깨강정 오늘 주시면 안 돼요? 진공 선생님이 도망갔어 없어 진공 선생님한테 배달해 보시겠어 이송아, 네? 여기 웬일이야? 내려와 봐. 응? 궁금을 달라고. 네가 무슨 궁금을 때? 어제 일로 앉아. 이거 앉아. 네가 궁금을 때겠다고. 네.